자,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두 사람이 나오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또 누구죠? 이 사도 베드로. 신분적으로 전혀 다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었고 또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 당시 엘리트 이 장교 출신이었고 그런 지배자고 정복자였고 이 베드로는 그 식민 통치를 받는 피지배자의 위치에서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서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만남,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이제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분명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순간까지 자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주님이 분명하게 등불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그런 본문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베드로도 이제 환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7절에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이제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시몬의 집에 오게 됩니다. 이 욥바에 있는 시몬의 집은 그 이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이렇게 해서 이제 피상의 시몬의 집인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좀 이렇게 그 기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곳에서 거처하면서 유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시몬의 집에서 그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특별한 환상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이제 지금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11장 참고로 11장 그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그 유대인 형제들이 설명할 때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이제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의 이 천사가 온 집이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너에게 줄 거다.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이제 고넬료에게 그 환상 가운데 이제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18절에 이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자, 이제 19절에서는 성령께서 그 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서 따라갈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들을 그 내가 주님이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게 베드로는 지금 환상에 대해서 환상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몰라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을 주시고 너 이렇게 가라 해도 때로는 그 먼 미래를 보여주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여주 교회 여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만약 여주에 가서 한 10년은 이렇게 고생하고 또 10년은 이런 일이 있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뭐 이런 일이 있고 막 교회가 막 소용돌이 치고 막 아마 내가 이런 걸 다 알았습니다 아마 못 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따라왔죠. 내가 불이익이 있고 때로는 막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는 말씀만 주시고 구체적인 이것을 말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형제들도 앞으로 네가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다 전개해가지고 다 보여주면 사업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내리막길 오르막길 하면서 우리 인생에 분명히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미래는 크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 광야처럼.
이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누가 길이에요? 광야는? 예, 광야에는 예수님이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돼요. 근데 예수, 이 광야의 전체적인 전망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적인 전망을 보여주면 다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주님이 조금만 보여줘요. 조금만 보여주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길을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한참 갔는데도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과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앞을 개척하고 미래를 이렇게 관조하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이제 지금 하인들이 고넬료에 대한 평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그를 칭찬한 사람이라. 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예, 정말 이거는 우리가 인도자들에게서 아주 그 도전이 되는 말이죠. 내가 그 주인이 좋으면, 내가 사장이 좋으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해관계를 떠나서 일을 하게 돼 있죠. 사당이 어렵고 힘들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인들이 바로 이 고넬료에 대한 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함께 유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 헬라인들, 뭐 로마인들, 그다음 유대인들 막 섞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지 않고 유숙하지 않거든요. 율법에 보면. 근데 지금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몬의 집에 아마 이 집이 굉장히 넓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을까? 기도회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유숙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을 때 요빠에 온 형제들에게 함께 가니라. 제가 이제 지도를 얘기했지만은 그 여러분들 여기 섬 이게 꼭지점이 갈멜산인데 저 서해안 쪽으로 그 좀 밑에 가이샤라가 있어요. 이 가이샤라 인천항 같이 서해안 큰 그 가이샤라 항구 도시가 있고 좀 내려가면 50km 이 해안선으로 쭉 내려가면 요빠가 있어요. 그 요빠에서 이제 조금 들어오면 누따가 있고 거기서 좀 한 요빠에서 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50km 정도.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자,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더니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자세가 어떤가, 우리가 복음 집회나 성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고넬료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나 또 친척들을 다 이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 모이게 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27절에 있는 대로 여러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한 3, 40명 아니면 한 5, 60명 된지도 몰라요. 다 사람들을 모여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넬료가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는 전혀 이게 맞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교통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 교제를 해도 그냥 피상적인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이렇게 그 질이 있는 교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이 한 지붕 안에 있어도 불교 다닌 사람하고 기독교 다닌 사람이 있으면 교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공간이 다르지만 처음 만났어요. 지금 고넬료는. 그리고 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지금 고넬료란 말이죠.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아요. 신분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러지만 옛날은 신분 사이였잖아요. 이 신분의 벽이 얼마나 두꺼웠어요. 양반과 쌍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헬라인과 헬라인들은 지식인과 비지식인
로마인들은 문명인과 비문명인 이게 갈라가지고 상종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그들이 서로 만나서 교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넬료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신 사람에 대한 태도가 최선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이 베드로가 무슨 그 어떤 천사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아니고 이렇게 절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 만날 때 진짜 반가운 사람 제가 가끔 이제 돌아다니다가 뭐 10년 전, 20년 전 청년회 인도할 때 학생회 할 때 주일학교 할 때 자매들이 자라가지고 자매가 돼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반가우니까 가끔은 이제 형제들이 그냥 악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껴안잖아요. 너무 반가우니까 이 고넬료는 그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껴안을 정도가 아니라 덥석 그냥 절을 하는 이런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어서 나도 사람이라 하고 그 베드로가 제가 바뀌어진 게 있다고 그랬죠. 예, 그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은 지금 원래 이 베드로는 굉장히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칭찬하거나 이러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도 사람이다 겸손한 그런 편견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이 고넬료의 자세 이것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적고자 하여 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경건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조영제 앞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33절에 나왔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 이 말씀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다음에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게 되면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가 가장 훌륭한 교회 같으세요? 사람이 많고 또 뭐 십일조 잘 내는 사람 많고 또 아니면 뭐 똑똑한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이 좋은 교회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좋은 거거든요. 그 고넬료 같은 경우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이 많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그 사람이 열심히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기도의 사람들을 쓰시는 걸 봐요.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이 사도 베드로도 지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기도 속에 자기를 계시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복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 지시하고 인도한 대로 순종하십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는 대로, 28절에 나온 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는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과 계시를 따라서 자기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불이익이 되고, 이거는 그 전통이나 유전이나 상식이나 이런 문화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누구예요?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이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고넬료도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종하지 않느냐? 그건 그 겸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렇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까 이제 제자훈련 공부하면서 그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부터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거듭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흉측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 안에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세요. 근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늘 기도 안에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그래서 내 양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다음에 내 음성을 따르며, 반드시 주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은 내 권한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안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건 성령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지성에 일깨움을 주고 감정에 감동을 주는 것까지 성령이 하세요. 근데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내가 성장하고 아느냐, 상급 받고 안 받느냐,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모든 것이 거기에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는 대신이잖아요. 근데 내가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깨우침이 되고 이런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적인 말씀이나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령이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이 성령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면, 영을 쫓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되고, 갈라디아서 5장 있는 대로.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을 어느 지점에 하느냐? 말씀 듣는 시간에 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방해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헛짓거리 하면 그때 탁 내 생각이 잃어버려요. 제가 원래 내성적이라 여러 사람을 잘 못 보거든요. 한쪽만 계속 보는데 제가 생각이, 누가 좀 이상한 행동하면 생각이 딱 흐트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때 막 상체 헤매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때 가장 공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게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냥 집어먹어버립니다. 그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신겨지기 위해서 옥토가 되고 마음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고넬료 이 사람들처럼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깨우침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겨버리거든요. 깨우침과 감동의 과정에서 믿음이 생기면 의지를 드리거든요. 복종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안 되면, 믿음의 문제가 되면 이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성경은 의지적으로 그냥 행동하라 율법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먼저 성령이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딱 주면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지금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게 뭐 체면이나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예,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도 그냥 복종하거든요. 그 믿음이 서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말씀이 딱 들어오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믿음에 따라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가 이제 이 교회는 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처럼 이게 그 주의를 경계해야 될 부분이 경계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 오늘날 그 지식이 굉장히 홍수 시대잖아요. 많은 정보나 지식이 쏟아지고 있는 시대인데 정말 그 마실 물이 없듯이 진리가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는 이제 보면 책이 없을 때는 어땠어요? 막 좋은 책은 책이 너덜너덜하도록 막 보잖아요. 좋은 책들은 그게 내 인격화되고 내 육화되고 삶이 돼버려요. 그게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지식이 그냥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교육학에서 학습 효과는 반복이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반복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설교자들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리 정영재님이 반복을 자주 하시는 스타일인데, 반복하지 않으면 절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걸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만이 그것이 내게 정착이 되고 견고하게 돼, 뿌리가 되거든요. 마치 못을 한번 박으면 흔들흔들 하잖아요. 근데 한 10번 박으면 그냥 견고해지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이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이 고넬료의 집에 이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고넬료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기갈하고 갈증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고 이런 게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배불러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그냥 제가 그 얘기했죠. 엎어진 그릇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담을 수가 없고 깨어진 그릇도 담을 수가 없고 더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들어도 이 내용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밭이 길가 밭인가, 엉겅기 밭인가, 돌 밭인가, 아니면 옥토인가, 정말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오픈돼가지고, 말씀을 그냥 주면 스폰지까지 빨아들이고, 흡수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근데 말씀은 먹을 때는 달아요. 근데 실천할 때는 써요. 보통 이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 지금 교통법규 지키는 것까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순간 위험하기 때문에 막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그냥 깜짝 놀라게 하면 가만히 있다가 이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잖아요. 짱 XX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유도 점잖은데 운전하다가 더 와일드 하더라고요. 그냥 욕을 못하는데 그때는 욕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속에 있는 게 그냥 그게 나오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화를 자제시키고 말씀대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근데 그 쓴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진주가 되듯이 그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품고 고통의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가 되듯이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그리고 이제 베드로나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겸비한 마음이 낮아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기 베드로가 아까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얼마나 겸비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 절을 할 때 그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 내 은사라든지 재능이라든지 또 어떤 그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기와 존경과 이런 걸 할 때 이 베드로하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누스드라가 복음전을 갔을 때 막 그 죽은 그 이렇게 안진뱅이를 이렇게 일으키고 막 기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 제우스 막 스스 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칭찬과해가지고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막 노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런 걸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성정을 갖고 있는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도들도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격히 따지면 뭐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내 외모도 하나님, 내 건강도 하나님, 내가 받은 지식 여러분의 90% 이상은 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육신, 정신, 영혼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내가 받은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베드로와 바울은 자기를 비키잖아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처음에는 그래도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어떤 오너가 되고 위치가 되면 그게 고쳐가 되고 명령 항상 이런 되면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28절에 나왔던 그 편견의 벽을 어떻게 허무는지 우리가 이제 전주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주보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고정관념, 선입견이 형성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항 속에다가 물고기를 해놓고 가운데다가 유리 벽을 딱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유리니까 이제 물인 줄 알고 막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물고기 뇌에 고정관념이 생겨요. 아, 이게 가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유리를 빼도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벼룩을 병에다 놓고 계속 벼룩이 이게 30cm를 뛰는데 원래 이 벼룩은 뭐 60cm까지 뛸 수 있대요. 근데 고정관념이 딱 생겨버리면 그 다음에 뚜껑을 늘어놔도 그 이상을 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뇌의 기능은 최고로 개발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제가 알기로 3%인가 밖에 개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게 육체도 근데 900살 뭐 우리 성경에 보면 900살 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00살 사람은 아이고 900살은 얼마나 지루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인생 평생이 불과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할 일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못 하잖아요. 내가 평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학을 공부한다. 철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뭐 역사도 하고 막 하고 싶은 학문은 많은데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은 어떤 분이 말한 대로 뭐 팔이 뒷다리 연구하다가 판단을 예 그 박사학위 받고 그걸로 끝나버려 인생이.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많잖아요. 너무 지식의 세계 넓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시간이 좀 길고 그러면 어떠겠어요? 할 일이 많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천사를 살면 뇌의 한 80%는 개발하지 않을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 과학 분야에서 불과 3%밖에 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주신 그 잠재력, 무한한 잠재력 하나님이 또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런데 우리가 이 편견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것에 고정돼가지고 그 이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하고 별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그런 편견을 실제 우리가 사귀어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알고 보면. 근데 우리 편견의 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할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무관심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냉대하고 거절하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언어적인 여러 가지 장애나 장벽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편견에 의해서 전도가 많이 장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안 믿어. 저 사람 믿어. 우리 스스로가 편견이나 장애물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같이 이렇게 훌륭한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누따에서 뭐 했어요? 애니아를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그 요파에서는 뭐 했어요? 이 도르가를 죽은 사람 살렸어요. 베드로는 3,000명 한 번에 전도회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안진뱅이를 막 3장에 일으키잖아요. 3년 반을 이 세상에서 가장 신학을 신학 하나님 배우는 일을 하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직접 강의를 직강을 듣는 사람이에요. 책 저자의 직강을 듣는. 근데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그 편견의 벽에 쌓여가지고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그게 장벽이 되고 있어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편견이 있는지 몰라요. 불신자들의 무관심도 있지만 그 완고함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편견의 울타리를 만나 그걸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내가 전도하지 않은 걸 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듣든지 아예 듣든지 또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주님이 또 길을 여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그 이런 말씀들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베드로가 그 29절에 이제 그 이제 부름을 사용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는 뭐 때문에 온지 알아요 몰라요. 그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참 이게 가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냥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니까 왜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의 음성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넬료가 30절에 이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 제 굳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해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람을 욕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로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 뭐라 그랬어요? 깨달았노라. 이제 감이 온 거예요. 몇 가지 단계에 거쳐가지고요. 지금 환상도 보고, 환상도 한 번도 안 게 세 번이나 보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지금 한 네 단계, 다섯 단계 왔는데, 이제 사람 뭐라 그랬어요? 아, 이게 왜 나를 이렇게 보냈는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 이게 유대인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복음 전하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훌륭한 영성인 사람, 베드로 같은 신령한 사람도 그 어떤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하게 돼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복종하고 따르게 되면 주님이 길을 열으시고 인도하시죠. 물론 요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요나가 불순종하려고 딱 그 예, 내려갔는데 어디였어요? 마침 배가 딱 연결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라도 이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 경우들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사람을 외모로 이렇게 취하지 않는 그 이제 이것을 새롭게 이제 그가 깨닫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아하, 자, 이 깨달음이 딱 정리가 돼요. 명료해집니다. 단순히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료하게 주시는 그렇던 지식을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참 있다가 깨달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자매가 그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좀 제 자매가 성적은 좋은데 좀 약간 이게 센스가 늦었나 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웃는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하하하 혼자 웃는 거예요. 그 말을 깨닫고 이렇게 가끔 형광등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제 뭐 유머라든지 뭐 코미디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참 있다가 생각하면서 깨닫는 경우, 잠자다 누워서 웃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좀 늦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 예, 깨닫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제 인재사라 이제 지금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또 할머니나 처녀나 노인이나 그 어린 아이나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 요즘 참 고전하고 계시는데 대통령님하고 저 시골의 할머니하고 그 영혼의 가치는 누가 더 나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하고 노인들하고 영혼의 가치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편견이 오면 외모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차별화하게 돼 있어요. 공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막 조직신학적으로 막 이론, 학문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하나님 배우는 거예요. 삶에서 실제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정립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부자 나사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영혼을 보세요. 그 믿음을 해서 하나님 나라로 취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여기 이제 그 4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지니까 이 43절에 나오는 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입었다.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사람들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확실히 깨달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을 정결한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결한 이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이 더러운 곳에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오면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오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성령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놀라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게 놀랐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이 기절초봉할 일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신 것을 여기서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바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전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뭐예요?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지고 모든 것의 어떤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근원이고 출발지지만 그 근원을 통해서 흘러 넘치도록 이방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머무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우월감과
그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왜곡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물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거를 그들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41절에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자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죽으셨는데 주님이 40절에 나오는 부활하신 사건은 41절에 모든 백성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사도들 그리고 70인 제자들 120명 문도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특별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여기서 보면 자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자고 정하신 자고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43절에도 모든 선지자를 증언했다. 거기 이제 39절에도 그 이 우리가 모든 일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여기에 머문 게 아니라 우리를 증인 삼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번에 허유록 형님이 전도에 대해서 아주 야단 치셨죠. 우리가 100번 들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어떤 그 말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이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사람 증언해 주지 않으면 죽을 상황이에요. 법원에 가서 내가 증언해 주면 이 사람 살아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증언해 주면 증거해 주면 그들이 지옥까지 하고 살아날 수 있어요. 법정 증거를 해줄 위치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늠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살인을 당하고 방화를 하고 어떤 고통받고를 증언하죠. 막 그냥 사람이 다 망했다. 그럼 내가 가서 목격자가 증언을 해주면 그 법이 대사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내가 침묵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들이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은 그런 거랑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성이 지금 얼마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망한다. 지진 나서 망한다. 여기 불타서 물바다가 돼가지고 홍수 나가지고 망한다. 자 이런 사실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아는 정보를 갖고 있는 내가 파수꾼이 그 정보를 증가하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핏값을 내가 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았느냐? 증인이라고 했어요. 증인. 증인이라고 하는 건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격하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십자가의 역사적 사건이 살아있는 사건으로 내게 다가와요. 하나의 역사적인 말라버린 과거의 하나의 말라버린 예수님 피가 아니고 죽어온 시체가 아니라 이 생생한 사건으로 내게 다가와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이상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는 명백하게 간접 증인들이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다? 심각한 내가 어떤 지금 만병통치약이 있었어요. 암 사기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이 약 먹고 낫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기술 의사가 의술이 있어가지고 낫다.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에게 안 한다. 한번 생각해봐요. 주님께서 화가 너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값을 내가 찬다 그랬어요. 그래 베드로가 깨닫는 건 뭐냐? 아 내가 만약에 여기 42절에 나오는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 앞에 설 때 재판장 앞에 누군가 다 서게 돼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이 딱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백부자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심판은 우리가 서도 백부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갈려내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성도들이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백보자 심판 앞에서 여러분이 증언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전도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죄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을 불복종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참 쉽지 않잖아요. 옛날처럼 지금 이삭 죽이고 지금 막 우리가 축구 전도라 이런 걸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부담을 주면 가서 먼저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그 품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웃에게 무조건 밥을 사줘요. 무조건 밥을 사줘요. 막
여러분 투자를 해야 돼요. 계속 사귀다가 전도주도 주고, 제가 이 밑에 집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번에 전도집회 오신다 그래가지고 딱 어겨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었는데, 이제 강아지 낳는데 두 마리 갖다 주셨거든요. 강아지 두 마리인데 이제 아주 커 있어요. 그 정도면 좀 와야 되는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뭘 줘야 돼요. 사람은 주면은 마음을 전달하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저 사람이 그냥 마음을 주고 있다 이게 알잖아요. 그래서 계속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먼저 마음에 품고, 이게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해. 그 다음에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관계 전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꿀벌 전도하고 개미 전도는 그 이 뭐죠? 그 거미줄 전도, 구덩 파놓고 고기들 모여들게 하는 그 작전이 있잖아요. 거미줄 쳐놓고 이렇게 걸러내. 이 교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면 장로교고 그러면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여기 간판 보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뭘로 보고 오냐? 꿀벌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관계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뭐죠? 개미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형제 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이 삶을 보니까, 야, 이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 관계를 맺어주면서. 그래서 대부분의 거만 성들의 90% 이상이 관계 전도입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저기 오영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김기현 형제님, 네. 전부 다 관계예요. 내 남편이 믿고 내 누나 언니가 믿고 막 해가지고 전부 다 관계로 엮여졌어요. 내가 그냥 찾아와서 온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정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모임은. 그리고 우리는 확실한 보험을 갖고 있잖아요. 확실한 진리를, 교제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든 내놔도 우리 확실한 마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 교회 진리를. 지금 오늘 여러분이 교회 진리라고 하는 걸 이 비교를 딱 해보면 현대 이 교회하고 이 교회 진리가 너무나 맞지 않아요. 이 교파 교회가 너무나 오랜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원리하고 이 원형에서 오리지널 안에서 너무나 멀어가 여자가 있어요.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원리로 복음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 오늘날 이 교회가 왜 이 타락한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을 명백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여기 저기 최 교수님도 지금 몇 개월 됐어요? 교회 나오신 지? 7개월 됐죠? 7개월 됐는데 아직도 영접 안 하죠. 우리 성도로 영접 안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게 확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 침례를 주는 것이 이제 상당한 부분 가까웠죠. 지금 이제 이미 이제 몇 가지 확인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오시니까 아이고 다 교인으로 다 성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영혼을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가지고, 우리도 오늘도 그랬지만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알아보고 주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사람이 구원받는가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성령이 있는가, 이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확실히 해 가지고 교회 전체적으로 관증을 하고 또 이 장로들이나 이 일꾼들이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확실하면, 그래야만 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생명 있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가족이에요. 영적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이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나 구원받은 그 점검의 과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스카프라든지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자매들 어떻게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이 교회 진리가 하나하나 적용이 돼요. 이 교파에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점검이 없어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긴 해요. 그럼 왜 이런 점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는 것이. 옛날에 그 빌리그램이라고 세계 전도자가 있는데 그게 그런 말을 했어요. 개인 전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대부분이 그 맹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최고 이 전도를 많이 했던 DL 무디,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100만 정도 전도를 했는데, 이 찰스 피니의 전도는 남은 사람이 한 20%밖에 안 됐다 그랬어요. 근데 DL 무디는 한 7, 80% 남았다 그랬는데, DL 무디는 대중전도를 하고 개인전도를 했어요. 개인전도 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이 대중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죠. 근데 대부분이 개인전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니고데모 사마리아인 쭉 그 개인전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인 전도, 관계 전도, 그리고 팀워크 전도. 제가 이 골로새 할 때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여하튼 이 하나님께서 이게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 요지였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딱 깨달았을 때,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바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조건은 뭐예요? 복음을 확실히 받아들인 것이. 오늘 성령 운동이 얼마나 잘못된지 이제 이런 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